너 죽을래.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로부터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장은 이미 7,27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습니다.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%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, 부당 집행, 입찰 담합, 특정 대출 등 2,616억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.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? 이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수사하고 계십니까? 총리실에서 그 부분, 그 태양광 문제, 또 우리 전력산업 기반 기금의 운영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를 해서 점검을 시작한 겁니다.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.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. 네. 요 최근에 보면 또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시킨 기무사 계엄령 문건 조작 사건이라고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사실을 밝히고 적절한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